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반노동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광장 곳곳에 깃발이 보입니다.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칩니다. 노동절에 맞춰 민주노총이 도심 집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본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선 한국노총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양대노총의 집회로 서울 도심에만 약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배치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